제우, 지금 똑같은 거 해설 성취도를 지금 세 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야 되겠네요. 열려라. 한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 너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난 내일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다. I'm going to play with my friends 내일, tomorrow. 오우. 이번에는 여기 할 차례입니다. 자, 이번에 방금 전까지 뭐 했냐? 미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의무 표현입니다. 의무 표현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게 의무 표현입니다. 자,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오케이. 그래서 양념 씨, 뭐나 뭐를 쓰거나 캔? 캔의 뜻이 뭐길래? 할 것이 왜요? 캔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가 의무 표현이 될수 있을까? 나는 거기 갈 것이다가 의무 사항을 표시하는 표현입니까? 제우가 지금 한글이 잘안 되고 있는 것도 있어 지금. 우리 말이 잘안 되고 있어. 뭐뭐 할수 있다. 지금 뭐에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캔. 캔? 캔의 뜻은 그래. 뭐뭐 할수 있다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말이 의무를 표현하는 건가요? 그거는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 아닌가? 의무를 표현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요. Should. should랑 또 Must. should나 must를 사용, 양념 씨 should나 must를 사용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Will. will의 뜻이 뭐길래?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러면 의무 표현인가요? 난 거기 갈 거야. 의무를 표현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will은 미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표현. 예? 뭐라고요? 그래? 일단 나한테 줘. 누가 놔두고 간 것, 왔단 말이지? 찾으러 오겠지. 네. 예, should나 must를 쓰거나 또는 뭐 하나 틀렸네요. 다음 문장 쓰기에서 고쳐주십시오. 네. 자, have to 또는 has to 뒤에 무슨 시? 이름 시. 아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기억나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should 뒤에 무슨 식 와야 돼? 쇼트 뒤에 하다시 must 뒤에 하다시 should go 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가야만 할 것이다. 가야만 할 것이다? 가야만 한다겠지. must go 하면 그 다음에 should be 하면 그러면 should be be 동사의 뜻몇 가지? 두 가지. 예,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일이
있다 있다. 그러면 should be 하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세 가지. 세 가지 뜻이 갑자기 될 수 있어? should be 하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겠죠. 이 다에 should를 넣으면 이어야만 한다겠죠. 뭐뭐 이어야만 한다. 어? 또는 있다란 뜻일 때 앞에 should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으로 바뀌겠어? 있어요. 있어야만 한다겠지. 네. 이어야만 한다 또는 있어야만 한다. must be, should be. 어, 그러면 have to나 has to 뒤엔 무슨 시 오겠니? 어? I have to go 하면 무슨 뜻이야? I have to go. 가야만 한다. She has to go 하면 she has to go 인데? 어? She has to go. 혹시 she가 무슨 뜻인지 몰라? She has to go. 군문을 가야만 할 것이다. She will have to go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녀는 가야만 할 것이다는 she will have to go고요. She has to go. She has to go는 무슨 뜻일까요? She has to go. 그녀는 가야만 한다. 그녀는 가야만 한다라고요. 가야만 할 것이다 하고 그 가야만 한다하고는 달라요. 조금. 둘 다 의무 표현인데 가야만 한다는 현재 상황 얘기하는 거고요. 가야만 할 것이다는 미래와 의무를 동시에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should, must, have to, has to 뒤에 하다시를 쓰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의무 표현이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어요. 나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 나는 어제 집에 있어야만 했었다. 뭐 이런 거. Should. 너. 지금 맞추는 게 없어 지금. 어? 지금 여기서부터 방금 여기서 시작했거든. 네. 왜 여기 할 때 네가 will을 얘기를 하지 않나, can을 얘기를 하지 않나. 어? 여기는 아예 계속해서 생각 못 나가지고 내가 그냥 다 가르쳐줬어. I have to go. She has to go. 아 무슨 뜻인지. 어? 내가 다시 공부하고 오라 그랬는데 혹시 다시 공부하셨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어? 왜 기억이 안 날까요? 필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뭐. 어떻게 필기해야 되는지 네가 스스로 좀 깨치기. 필기를 어떻게 해라, 이거 써라, 저거 써라 그렇게 공부합니까? 무슨 로봇입니까? 어? 이거 저장해놔라, 저거 저장해놔라.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도 구분해서 아 이거 난 잘 몰랐던 건데 내가 어디 뭐 교재 선생님이 프린트해 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좀 써놔야 되겠다. 뭐 일시정지하고 쓰고 이런 거 할 수 없나요? 혹시 할 수 있나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아직 기억 안 납니까? had to. 어? 말을 바꿔야 되겠네. 얘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들 공통점이 뭐야? 다 무슨 시야? 다 하다시. 하다시라면 뭐가 들어 있는 모습들이겠네. 얘 뭐가 들어 있는 거야? 하다시 투. 얘는 하다시 더즈. 얘는 하다시 디드. 투의 뜻은 하다. 더즈의 뜻도 하다. 둘 다 언제에 대한 얘기? 현재. 현재인 he, she, it 하고 상대하는 건 has. He has to, she has to, it has to.
헤드는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 디드. 어? 그러면 have to, has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를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몇번 가르쳐 준다고요? 8번 가르쳐 준다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메타인지의 법칙에 의해서 8번 정도 했으면 장기 기억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우한테 내가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30번 넘게, 50번 넘게 하는 것도 있더라. 그 말은 네가 수업할 때 선생님 설명을 어떻게 해서든 기억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앉아있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물어봤을 때 이번엔 대답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한 15번 정도 했으면 기억이 날 거야. 자, should, was가 무슨 시기 때문에? 영양시. 양념시기 때문에 should나 must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그 하다시는 반드시 원래 모습. 하다시라면 do 들어있는 게 원래 모습이야, does 들어있는 게 원래 모습이야, did 들어있는 게 원래 모습이야. 오케이. 다음에 be 동사라면 뭐가 원래 모습이야? be 동사는 뭐가 원래 모습이야? am이 원래 모습이야, is가 원래 모습이야, are가 원래 모습이야, be가 원래 모습이야. be 동사는 am도 안 되고 should, am, should, is, should, are 없고 should be, must be, have to be, has to be의 형태로 하다시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로 사용해야만 하는 규칙이 있다. 윷놀이 규칙 있어 없어? 게임의 규칙 가르쳐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어로 문장 만들기라는 게임에서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미래를 표현하는 뭐와 의무를 표현하는 뭐를 함께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가르쳐줬어. 그래서 미래를 표현하는 뭐 미래 표현하는 거몇 가지 배웠어요? 미래 표현 세 가지. 뭐뭐뭐. 미래 표현하는 거 뭐하고. 미래 표현하는 거뭐 하고? 뭐할 것이다. 뜻은 뭐라고 뭐뭐 할 것이다. 영어로 그 설명해 줘야죠. 뭐라고요? Where? Will 또? 뭐뭐 해야만 한다가 미래 표현입니까? 나 거기 가야만 돼. 의무 표현 아니야? 의무? Can. can? can이 무슨 뜻이길래?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가 미래 표현입니까?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어. can은 능력을 표현하는 거라고. 무슨 미래? I can swim. 내가 좀내 미래에 수영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can이 미래 표현입니까, 이 친구야? 어? 지금 재호는 뭔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설명했던 거야.
네가 좀 이따가 네가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너좀뭐 계획 뭐 내일 계획 있어? 어? 내일 뭐할 계획 있냐고. 아무 계획 없어 내일에 대한 거? 그럼 오늘 저녁 때뭐 계획 있어? 이번 주말 계획 있어? 어? 있어 없어? 있어? 뭐할 건데 주말에? 응? 주말 계획 좀 얘기해 줘봐. 주말 계획 좀 얘기해 달라니까? 수학 숙제하고 자, 그래. 수학 숙제 하기로 했다 치자, 그래. 어? 그러면 나는 이번 주말에 수학 숙제를 할 계획이다. 미래 표현 아니야? 어? 나는 이번 주말에 수학 숙제를 할 것이다. 수학 숙제를 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이번 주말이 현재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내가 언제 세계를 갖춰줬습니까? 그럼 뭐뭐 할 것이다는 그래 will로 표현한다 그래 뭐뭐 할 계획이다는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했다 그치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냐에 따라서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다 I'm going to school하고 I am going to go to school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했죠, 그쵸? I'm going to school의 뜻은? 나는 학교로 I'm going to school의 뜻은? 학교로 나는 학교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I'm going to go to school은 나는 학교로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school의 뜻이 나는 학교로 갈 것이다라고요. 자, 한 60번 얘기해야 됩니까? 영어 문장의 뜻은 누가다부터 먼저 좀 하면 될것 같은데요. 얘는 땅콩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자씨가 전혀 안 보이네요. 얘는 땅콩을 어떻게 그렸어? 이거 무슨 뜻이야? I'm going to school. To school의 뜻은 뭐야? 학교 가다. to school이 학교로 가답니까? 그럼 이 안에 하자씨가 있나 봐요. 투스쿨이 어떻게 도대체 학교로 가다가 됩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학교로란 뜻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학교로 가다란 뜻입니까? 하나씩이에요 그럼 이게? 아니야. 어? I'm going은 무슨 뜻일까? 나는 가는 중이다. 이거 몇번 설명했냐 지우야 네가 솔직히 재우야 솔직히 이거 몇번 설명했어? 어? I'm going to school.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로. 무슨 학교로 갈 것이다는 뭔 학교로 갈 나는 학교로 갈 것이다란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보입니까, 이거? 나 학교로 갈 것이다라는 표현 읽어보세요. I will go to school. 누가 다 I will go 무슨 뜻인데? 나는 갈 것이다. 투 스쿨은 학교로. 자 이해를 좀 하세요 선생님 설명하는 걸 제발 똑같은 설명 몇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든다고 네가 다 공부하셨습니다
네가 필기를 열심히 하셨는지 호작질을 했는지 그림 그리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세번 설명 들은 거야, 이거.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미래를 표현하는 뭐하고 will하고 의무를 표현하는 뭐 have to를 함께 사용해서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가 뭐였어? 넌 벌금을 내야만 할 거야. 이거 본문에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하고 있어.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거야가 뭐였어? You should pay a fine. 헤이, 지금 재우가 단어, 우리가 공부를, 교재를 어떤 식으로 꾸미고 있냐면 뭔가 단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읽기 연습. 읽기 연습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해요? 교재 프린트 하죠. 그 다음 뭐 해요? 해설을 듣고 필기하죠. 그 다음 뭐예요? 해설 성취도. 해설 성취도 확인 1대1을 하죠. 그 다음 뭐예요? 문장 하죠. 이렇게 한 사이클이죠. 단어에서 했던 걸왜 읽기 연습으로 여기서 했는 건 여기서 끊어 그냥. 여기서 했던 걸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여기야. 여기 최종 목적지는. 뭔가 문장을 우리말로 표현된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말 표현을 그걸 영어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통문장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예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이 있어야 되겠네. 예쁜 구슬들을 만듭니다. 예쁜 구슬들이 있고 얘들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연습. 그 구슬을 아름답게 서로 연결하는 연습하는데 그게 읽기 연습. 교재, 해설. 해설할 때 네가 하는 게 뭐냐? 이게 문법이라는 거야. 규칙, 게임의 규칙. 윷놀이 할 때, 육가락 4개를 집어던져가지고, X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집어져 있다. 그럼 뭐다? 뭐예요, 그게? 응? 도 아닙니까, 도? 윷인가? 아닌데, 거리인가? 하여튼. 아, 거리 뒤집다. 몰라, 하여튼. 선생님은 윷놀이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규칙을 배우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했는 거를 여기 연결해야 돼. 여기서 다 배웠어.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다 배웠어. 이거 단어할 때 뭐라고 배웠냐? 카드에 뭐라고 나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했어 그때. 왜 연결을 안 시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Will have to 뒤에 하다시 씁니다. 위대 뜻이 무슨 뜻이고 뭐할 것이다. have to의 뜻은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 위대 뜻이 뭐뭐 할 것이다고 have to 여태까지 이 앞에서 했는데요 have to의 뜻이 뭔지 이 위에서 했는데요 should의 뜻이 뭔데 뭐 해야만 must의 뜻도 비슷하고 have to의 뜻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have to가 무슨 뜻이라고요? 해야만 한다. 뭐뭐 할 것이다고 뭐뭐 해야만 한다를 합치니까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가 됐네. 그래서 언제의 뭐를 표현한다고요? 미래의 뭐 표현? 미래의 의무 표현은 will have to 뒤에 하다시. 그래서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였나요? 여태까지, 여기 대화에서 나오잖아. 누가 싱가포르 여행 간대. 싱가포르 여행 언제 가는데? 과거에 가요? 현재 가요? 미래에 가요? 갔다 오구나. 너 지금 이게 안 돼. 희한해요, 내가 진짜. 분명 본문 다 읽기 연습했고 교재도 다 풀고 했어. A 두 명이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대화 안 하느라. 대화를 하는데 누가 나 싱가포르 여행 갈 계획이야. 막 그랬어. 잘 됐구나. 그런데 너 조심해야 돼.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이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why? 왜 그런데? 그랬더니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이 법이 한국이랑 다르기 때문이야.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different 없지만 different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연습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규칙이 뭔데? 첫 번째 뭐 지하철에서는 물 말고는 절대로 뭐 아무것도 먹거나 뭐 콜라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어? 그다음에 공원에서 새들한테 먹이 주면 안 돼. 그다음 화장실 변기물 안 내리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싱가포르 여행 가는 게 언제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가 뭔지 얘기해봐, 재우야. 뭐가 미래인데? 나중에 나중이에, 나중이에. 그래서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던, 했는 것 같은데. You 이라고 했잖아. Will have to pay. pay의 뜻이 뭔데? 난 pay만 물어봤는데. 지불하다.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will have to 뒤에 하다시 써야 된다라는 아까 윷놀이 규칙처럼 그 규칙에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잖아. 그래서 미래 의무를 표현하는 게 will have to 뒤에 하다시라고요. 예, will must 하고 will should는 쓸 수가 없대요. 왜쓸수 없답니까? will 무슨 시야? must 무슨 시야? 양념시 한 가지 음식에 양념 다른 거 설탕하고 소금하고 막 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have to는 양념시는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 이거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goes there.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예요? 거기 가야만 돼. 현재 의무죠. 그는 거기 가야만 돼.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뭐야, 지연이가 선생님, 저 지금 수학학원 가야만 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렇다면 그게 미래의 의무야, 현재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그는 거기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힌트를 여기 줘놨습니다, 여기. 됐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고. He has to go to there. He has to go there겠지. He has to go there. 또는 He must go there. he must go there. 여기에 s였다면 He should go there. 이게 전부 다 현재 의무 표현이다. He has to go. He must go. He should go. 현재 가야만 합니다라는 표현이다. 근데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라는 무슨 시제 의무야? 그는 내일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말할수 있어 없어? 그래서 미래 의무 표현이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head는 뭐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야? did가 들어가서 head에 did 들어간 거지? 네가 지금 미래 의무하고 있지 않냐? 그는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 네가 얘기했던 he had to go there. 그래, he had to go there 라는 표현도 있겠지.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게 언제 뭐를 표현하는 거라고 아까 배웠어? 미래 의무 head가 have 속에 did 들어가 있다고 안 그랬니? 그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럼 head to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어, 진짜. head to가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다시 물어볼게. 헤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헤드가? 그래, 맞아. 그러면 head to 뒤에 동사 원형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오면 그거는 언제 뭐를 표현하는 거고 무슨 뜻이라고 방금 전에 했어. 과거에 그거를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head to는? 어?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야, 뭐뭐 해야만 한다야, 뭐뭐 해야만 했었다야. 그러면 he had to go there는 무슨 뜻이겠니? 그는 거기에 가야만 했었다. 그치? 그는 미래에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보자입니다. 한재우씨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There.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존재할 수 없는지 너한테 한 100번 얘기했어. 이것도. He have to go there 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 없을까? 이거 뭐 들어있는 거야 지금? Have? 여기 뭐 있어 여기에? She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있냐? 아니 그래 좋다 그래 He 그렇다면 He have to go there는 안 되지만 He has to go there는 존재할 수 있는 표현이고 He has to go there는 무슨 뜻이야? 그리고 언제의 뭐를 표현하는 거야? 미래의 의무를 표현. 너 아까 전에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때 하고 did가 들어있을 때 하고 뭐 비교하지 않았었냐?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그게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무슨 시제라고 네가 앵무새처럼 얘기했니? 현재 시제. 어? did가 들어있으면? 과거 시제. 그러면 뭐뭐 한다겠고 얘는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he has to go there는 무슨 뜻일까? 그는 거기에 가야 했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 he had to go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거기에 가야 했었다. 어, 그는 거기 가야만 했었다는 언제의 뭐를 표현하는 거야? 그는 내일 거기 가야만 했었다야, 지금 거기 가야만 했었다야,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야. 그러면 he has to go there는 무슨 뜻이야?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할 것이다야?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또 물어봐야 돼? 그러면 무슨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 그럼 다시. 넌 지금 있잖아. 뭐가 현재고, 뭐가 과거고, 뭐가 미래인지를 한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He has to go there. 넌 그러면 무슨 뜻일까? 그럼 내가 보기를 줄게. He has to go there는 그는 거기에 가야만 했었다야. 아니면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야. 아니면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야. 어?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라는 말은 그는 어제 거기 가야만 한다랑 어울려 지금 거기 가야만 한다랑 어울려 내일 거기 가야만 한다랑 어울려 한글 약속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영어를 가르칠 수가 없어. 어, 한글 약속이 형성이 안 돼요. 자, 그는 거기에 다시 그냥 다 하고 그럼 여기 집중.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는 여기 뒤에다가 어제가 어울려, 지금이 어울려, 내일이 어울려. 그는 어제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가 어울려, 지금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가 어울려, 내일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가 어울려. 지금.
그래, 지금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도 어울리겠지. 근데 내일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가 더 어울리지 않냐? 이런 말이랑 어울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는 내일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저택까지 했어.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겠니, 재우야? He will have to go there. 라고요. 얼토당토하는 head to go there 같은 표현이 아니고요. 청소하다가 뭐해요? 클린. 네, 나 어제 그거 청소했었다. 이거 무슨 시제예요? 언제 시제? 아, 나가시.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I cleaned it yesterday. 뭐라고요? I cleaned it yesterday. I 다음에 스펠링 불러줘봐. 발음이 뭐 시원찮아서 모르겠다. C L E E A N N T 어? T 일이겠지. A I cleaned it yesterday. 나 어제 그것을 청소해야 했었다는 무슨 시제의 의미야? 혹시 재우야 이거 보여? 어? 이거 무슨 시제에 뭐를 표현하는 거니? 그럼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it yesterday. 나는 오늘 그것을 청소해야만 한다는 무슨 시제에 뭐 표현이야? Need 뭐라고요? 미래 시제. 현재겠지. 자, 오늘 이거 다못 끝내. 내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복습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제발 설명했는 거 기억 좀 합시다. 뭐 밑바전동에 계속 물을 부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독부터 막아야 되겠죠. 고맙습니다.